네, 앞서서 김용원 상임위원님 앞에 잠시 나와주시겠습니다. 시간을 멈춰주시죠. 5초라도 아끼겠습니다. 5분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원장 안창호 후보자님,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기구 맞죠?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종교, 정치 어떠한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권을 수호하고 반인권적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기구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김용원 주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인권위를 뭐 좌파들의 인권 해방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인권 장사치, 뭐 기레기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던데 그러신 사실은 확실히 있죠. 기레기라고 표현하시고 인권 장사치라고 표현하시고 그런 표현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오늘 보시니까 다수당의 횡포가 좀 만연한가요? 제가 그 불출석 사유로 쓴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과격하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과격하고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님.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원님 예전에 형제복지원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그런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전체를 그렇게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향적인 발언을 조금은 삼가셔야 됩니다. 우리 김용원 증인께서는 본인보다 더 유능한 분이 새 인권위원장이 되어 단시일 내에 인권위 좌파 독점체제를 끝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장관급 자리 즐기거나 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안창호 후보자는 어떠신 분인 것 같으세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좌파 독점체제를 끝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후보자님. 예. 김용원 상임위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행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라는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으시고 좌파 독점 체제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으시고 기자들을 향해서 기레기라고 표현하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본인한테 우리 김 의원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요. 11분의 위원들을 이끄시는 장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회의를 하시겠죠. 많은 결정을 하실 텐데 김용원 상임위원님 같은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그때는 저는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적확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할 겁니다. 꼭 그렇게 적합한 논거를 대라고 하시고요. 예. 적합한 논거를 대지 못하면 꾸짖고 그렇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 저는 제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합한 논거를 좀 남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네.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장관급이시고 우리 상임위원 차관급이시잖아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기관에 격에 맞는 언사와 격에 맞는 행태를 보여주시기를 뒤에 있는 우리 김용원 상임위원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위원장이 되실 후보자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183명의 찬성과 85표의 반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힘듭니까? 지금이 더 힘듭니까? 둘 다 힘듭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언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인권위원장 후보자 추천으로? 제가 사실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했는데 사실은 저 컴퓨터를 제가 그 준비하는 사무실에서 지웠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지웠는데 그 모든 자료를 갖다가 제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오래됐습니까? 몇 달 지났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제 생각에는요, 지금 아까 많은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질의하시는 현안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잘 모르겠다. 몰라서 대답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권위원장 후보자께서 훌륭한 분이시고 언젠가 위원장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파악도 못하시고 어떻게 국가의 대표적인 기관에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걸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